자 친구들 안녕, 찰못 장PD입니다. 찰못 때는 그냥 그랜저만 했었고 하이브리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땡기거든요. 차는 정말 좋다고 봐요.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깔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, 가격 대비. 근데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 전기차 가는 게 맞긴 한데, 만약에 그랜저를 사고 싶은 분이라면은, 지금 산다면은 저라면은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랜저 자체가 오래 타잖아요, 웬만하면. 이거 1, 2년 타고 기변병 와서 바꾸는 그런 차종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랜저를 타서 오래 탈 거라면 전기차 오기 전까지? 그러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것 같은데,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. 201 그랜저 하이브리드. 야 가격대 착하다 진짜. 모델명 딱 하나네. 맨날 수입차다가 막 벤츠 막 5시리즈 이런 거 하다가 이거 딱 가격 보니까 괜찮네. 지금 제 A클래스가 4천 초반이거든요. 그랜저를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캠핑을 요즘 자주 다녀가지고 여친구랑. 나는 계속 영원히 솔로이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.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간사 A클래스를 타보니까 또 이제 그랜저를 샀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. 사실은 혼자였으면 진짜 그냥 쳐다도 안 봤죠. 어쨌든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, 생긴 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 이렇게 생겼죠. 이건 뭔 색깔이야? 개구리 똥색이야? 뭐야 이거? 이렇게 생겼어요.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. 이게 난 너무 싫어서, 이 앞에 이 파라 매트릭 듀얼 모시기 뭐 그런 거 너무 난잡하고 조잡해서 저는 이런 걸 싫어요. 디자인은 진짜 취향이잖아요.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잖아. 법원에서 땅땅땅 이건 예쁜 디자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보다 심플한 거 좋아해요. 포르쉐 같은 거, 아니면 테슬라 같은 거, 아니면 EV6, 아니면 GV60 이런 것들, 그릴이 없는 전기차들을 좋아해서. BM도 콧구멍 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아무리 제가 BM 빠라긴 하지만 그런 거 싫어해요. 뒤에는 뭐 많이 봐왔던, 이렇게 보면 별론데 불 들어오면 예쁘더라고요. 실내는 제가 하이브리드 그때 리뷰했었던 것 같은데, 옛날에 실내는 뭐 되게 예뻐요 진짜로. 이 특히 베이지 시트 이런 거 하면 진짜 예뻐요. 제 A클래스가 앰비언트 빨이긴 한데 앰비언트 없었으면은 아마 얘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솔직히. 여기에 진짜 벤츠의 앰비언트 그 화려한 그 두 줄 라인과 이런 걸 쫙 했으면은 솔직히 더 잘 팔렸을 것 같긴 해요. 워낙 잘 팔리긴 했지만. 그리고 공간이 되게 넓었어요 진짜로. 그래 여기 공조기 하면 더 있네. 이런 버튼들도 예쁘고 좋았고 깜짝 놀랐거든 진짜. 되게 올드할 줄 알았는데 실내가. A6가 이거보다 더 올드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. 블랙은 아니다, 이렇게 하면 너무 올드해. 뒷좌석도 이런 거 예쁘네, 멋있다. 깔 게 없는 차긴 해 가격 대비. 앰비언트가 너무 약해. 아 진짜 아쉬워. 이것도 좋긴 한데 좀 뭔가 더 아쉬워. 좀 더 했었으면 좋겠어. 옵션도 많고 뭐 깔 게 뭐가 있어. 화면도 예쁘고 계기판도 예쁘고. 뭐 이거는 쓰진 않지만 나는 이 버튼은 좀 싫은데, 사실 요거 하나는 좀 싫어요. 예쁜 기어봉 차라리 BM이나 볼보처럼 그런 게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감성으로. 뭐 아무튼 이 차의 스펙 재원을 보게 되면은 3600에서 4400이고 연비는 15에서 16 사이고 출력은 159인데 요거는 합산을 안 한 것 같은데 합산해도 159인가? 근데 그렇다고 부족할 것 같진 않고, 이 차를 가지고 내가 막 서킷 돌고 내가 앞에 새끼를 꼭 딸 거야, 내가 저 새끼를 드리프트로 내가 반드시 2번 우회전 최종 코너에서 오버테이크 한다 뭐 이렇게 그랜저 갖고 운전하진 않으니까. 우리가 다 뭐 제로의 영역 속에서 출퇴근하진 않잖아. 연비가 좋으니까 하이브리드는 딱 그 기준으로 봐야겠지, 차의 용도를. 자 이 차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트림 정해야겠죠? 아예 모니터가 맥북이라 화면이 조그마하네. 트림이 4개나 있네. 프리미엄, 르블랑, 익스클루시브, 캘리그래피. 아 영어 존나 잘 읽어. 아이 또 존나 읽어. 영어 겁나 잘 읽어. 자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인데, 저라면은 그냥 르블랑. 가장 많이 추천했다는 건 이게 그냥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거. 가장 풀옵션이 베스트인 것도 있어요. 그거는 진짜 풀옵션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살 필요가 없는 그런 투싼 같은 거. 옵션이 헤드업 100만원 좀 비싸네. 어쨌든 뭐 옵션이 몇 개 없어서 그냥 넣어볼게요. 파노라마 선루프는 제가 좋아요 개인적으로. 제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. 빌트인 캠은 저는 안 넣어요. 빌트인 캠은 진짜 필요 없는 기능 중 하나. 이거 뭐 음성 녹음도 안 되는 거. 뭐 여기는 편의점 제공으로 옵션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55만원. 야씨 너무 비싼데? 야 집에다 놔두는 공기청정기도 저렴한 거 이 정도 하지 않나? 4300이네 와씨 내가 A클래스 산 거랑 똑같네 가격. 뭐야 나 이거 살 수 있었네? 물론 지금 제 차 굉장히 만족합니다. 실내가 예뻐서 좁아서 그렇지. 이거 뽑으면 성공한 겨 그러는데. 엄마 차부서 성공한 겨? 야 이 가격에 차를 산 나는 성공한 겨? 아무튼 얘로 유지비 계산을 해봅시다. 자 차량가가 4328만원이고 자 취등록세는 7%에서 300만원이 붙는데 하이브리드니까 얘는 감면이 붙어요. 40만원 정도 빼야 돼요. 그러면은 취등록세는 260만원. 저렴하죠. 이게 성공한급은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수입차만 해서 그런가 그랜저 샀다고 성공하다 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. 얘를 풀알보 때려버리면, 얘는 그랜저는 풀알보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풀알보 때려봐야 84만원이네. 선납금 30%.
때리면 60만원, 선납금 반 내면 45만원. 와, 선납금 반이라고 해봐야 2100만원? 2000만원 돈 선납금 내는 거는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랜저를 구매를 목록에 했던 사람이 보유하는 자산치고는. 그러면은 선납금 반 내고 한 달에 45만원이면 그랜저를 끈다는 건데 가성비적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딱이지. 이 가격에 사실 무시당할 차도 아니잖아요. 이게 아무리 길바닥에 많아도. 저는 길바닥에 많고 택시로 있는 걸 싫어해서 그렇긴 한데 그랜저 끌는다고 무시당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간 여유있고 널널하고 가격도 괜찮고 옵션도 좋고 감가도 덜 먹잖아 또 얘는. 정말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걸 안 살 수가 없겠어요 진짜로. 유지비를 계산해봐야겠다 이제. 차값까지는 오케이, 굉장히 좋아. 그럼 유지비는 이제 보험료가 있고 유류비가 있고 세금이 있는데 일단 얘는 하이브리드라 유류비도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야. 와 씨 괜찮네.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 35세 이상 기준 제 나이로 신규 가입을 하니까 81만원 밖에 안 나와요. 야, 자차가 25만원이야 이거 진짜 최고다. 어제 A6S 때는 이 자차가 70만원이었는데 얘가 대박이다. 여기다가 또 할인도 받아야 되잖아. 할인 받으면 한 75만원 될 것 같은데? 1년에 12개월 분납으로 나누면 얼마? 6만원. 한 달에 6만원 정도 나오고. 기름값이 원래 그랜저가 기름값이 막 100이랑 2.5도 있고 3.3도 있고 그렇잖아요. 100이랑 높은 거. 그게 좀 유지비가 많이 나올 텐데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16이라고 치면은 지금 기름값 1700원에 한 달에 1000km 뛴다고 하면 유류비 11만원 밖에 안 나오네. 와 괜찮네.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얘 한 7, 8만원 될 거예요. 기름값 막 1300원 이렇게 계산하면. 지금은 2, 3년 전에 고급류보다 비싸니까.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. 물론 전기차가 가장 값이긴 하지만 세금은 조금 높으니까 2400이니까 61만원. 그럼 한 달로 치면은 5만원 되겠네. 이걸 다 더하면 22만원 나오네. 참고로 아이오닉, EV6, 뭐 테슬라 이런 전기차들 한 달 유지비가 10만원이에요 다 합쳐서예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현타 오죠. 그럼 이걸 다 더해버리면은 프라이브 때리면 106만원, 그리고 선납금 30% 내면은 82만원. 이것도 나쁘지 않네. 선납금 반 내면 67만원. 무조건 반 내야겠다. 아마 렌트리스에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. 왜냐면 걔네들 잔존가치 반 잡으니까 선납금 50%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 할부값이.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렌트리스 하면 한 70, 80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못해도 한 달에 최소 70만원 이상, 70에서 100 사이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게 차값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붙어버리면은 사실 갭이 많이 줄어요.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E클래스나 이런 거 이렇게 해도 한 달에 100만원 무조건 넘는다 했잖아요. 선납금 50에 유지비 다 더하면. 근데 얘도 70 정도 되니까 물론 30이 크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큰 갭은 아니라는 거지. 한 달에 30만원만 더 내면 그랜저에서 E클래스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죠. 이거 고민되지 않아요? 난 고민될 것 같은데. 물론 선납금 50%가 차이가 좀 있지. 얘는 2000 내는 거고 걔는 3000 내는 거고. 그랜저를 타면 성공한 됐으니까 그랜저 연봉을 한번 볼까? 선납금 반 내고 어쩌고 했을 때 70이라고 했잖아요. 한 달에 70 나가고 못해도 한 달에 적금을 100만원 정도 부을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활비 나가는 건데 못해도 100만원 정도 최소예요.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. 저도 해봤는데 제 나이 또래면 20대면 모를까. 아, 150 잡아야겠다. 못해도 150 정도 잡아야 되고 생활비랑 뭐 공과금이랑 뭐 보험료 뭐 이런 거 핸드폰 요금 다 합쳐서. 그냥 혼자인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. 월세 살지 않고 뭐 여자친구 없고 나는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런다 이렇게 하면 330이면 충분해요. 그러면 연봉이 한 5천? 그러네.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면은 뭐 월세 안 내고 뭐 빚 없고 이러면은 살 수 있어요 충분히. 왜냐면 적금을 드니까. 물론 이것도 선수금을 넣단 전제에 50% 2천만원. 프라이브 때리면은 이거는 연봉 한 6, 7천 돼요. 만약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더 내야겠지. 물론 둘도 같이 벌게 하겠지만 못해도 400에서 450은 벌어야 될 테고. 그러면 연봉이 제 생각에 한 6,500 정도 돼야 한 달에 450번에. 와 씨 세금 진짜 많이 뜬다. 세금만 얼마야? 20, 43, 47, 77. 세금만 80만원을 떼네 한 달에. 와 결론적으로 나 혼자면은 연봉 5천이면 충분히 빚 없고 뭐 이런 거 나갈 거 없으면 되는 거고 여자친구도 있고 뭐 월세도 나가고 뭐 이런 거 나가는 게 많다면은 못해도 6천에서 6,500 정도? 직장 기준으로 이 정도 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